크루아상 다크초코 색상이에요. 지금 상태가 이 끈이 조금 이상한데 며칠 펴두면 바로 이렇게 매끈하게 된대요. 가죽을 사용했대요. 내부는 패브릭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가방은 제가 완전 데일리백으로 많이 맸던 가방인데요. 셀린의 트리오백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셀린느 가방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산 명품백이었어요. 근데 한 3년,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잘 쓰고 다녀가지고 여기 테두리가 다 이렇게 까졌어요. 여기 앞면도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되게 많아요. 지문 이런 것도 되게 잘 묻고 화장품 같은 것도 되게 잘 묻어요. 요 끈도 되게 얇아서 많이 들고 다니면 어깨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지갑, 적당한 것들, 영수증, 그리고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쓰는 핸드크림이 헉슬리 핸드크림이고요. 오로칸 가드너입니다. 향이 되게 좋아요. 실용으로 들고 다니는 헤라 쿠션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롬앤이에요. 오호. 그리고 차키. 그리고 또 립스틱. 제 가방 소개는 끝입니다. 다 넣고도 몇 개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은 되게 충분합니다. 근데 지갑이 너무 무거운지 이렇게 무너지네요. 저 지갑을 넣지 말아야겠어요. 저 지갑 안 넣으니까 모양이 제대로 잘 잡히는데 저 지갑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카드 지갑으로 바꿔야 될까 봐요.
예쁜 다크초코 색상입니다. 얘도 좀 걱정인 게 셀린느처럼 소재가 되게 부드러워서 스크래치가 많이 날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잘 메고 다니겠습니다. Just as I knew you would.